형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리엘브라이티 군대 생활. 네.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람보이라는 영화 너무 좋아했고 군인 되는 게또꿈 하나였거든요. 제 원래 육군대학교 가려다가 병발인가? 무슨 행발. 네, 병발하고 두통 때문에 떨어졌고 그리고 호주에서 아니 잠시만 두통 때문에 떨어지면 두통 예, 그것도 안 돼요. 두통이 예, 너무 자주 한 2주마다 하나 있었거든요. 두통이 예,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떨어졌고 호주에서 예, 호주에서 아 호주 군대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? 본인 자원입니까? 그렇죠. 예. 예, 육군 대학교 같은 곳에 입학하려면 예. 훨씬 더 까다롭더라고요. 예, 그거 그 건강 상태 일단 떨어졌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. 그런 것도 있고, 한국 형들이나 한국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만나면 무조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이거든요. 네. 저만 그 얘기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, 얘네들은 재밌게 막, 군대의 얘기도 하고 있고, 이것저것 얘기하는데, 모르겠는데, 막, 혼자서 막 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회 나오면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. 한국 군대 가보니까 어떻던가요? 죽겠더라고요. 와, 그리고 이 언어 차이 때문에 생활 속에서는 한국어랑 군대에서 쓰는 한국어 너무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단체 생활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거 가장 힘들어요.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같이 자고 화장실 같이 가는 거랑 다 같이 하는 거예요. 이거 참 힘들죠. 어딜 가나 줄줄줄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. 둘, 이병 세관인들 종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시오. 드디어 종사했어요. 완전 설명이 힘들었어요?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병. 유세윤 이렇게 세 글자이기 때문에 네 글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. 이병샘 해밍턴. 아니 그게 저 이게 세 글자 하다가 힘든 경우가 저도 힘들어요. 만약에 오게 되면 유세윤 하면 되잖아요. 샘 해밍턴. 심파로 맞춰요. 아 어려워요. 믿는 사기가. 군대리아는 맛이 입에 짝짝 달라붙던가요? 예술이죠. 예술. 한번 해볼게요. 군대 하면 생각나는. 각각의 레시피들이 다. 나는 무슨. 여기 와서 처음으로 양식 아니야, 양식? 진짜 이때까지 먹은 음식. 제일 맛있는 것 너무 좋아요. 딱 입맛이 너무 맞는데,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 먹었으면 별로 맛없을 것 같아요. 군대에서 먹어야 맛있어요. 예. 막 고생하고 힘드니까 막 침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국에 그런 농담이 있기도 철안 들었을 때 군대 갔다 와야 철 든다고. 예. 예.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?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. 고생을 해보니까. 예, 갔다 와 보니까. 이 자물성 많이 배웠어요. 군대 가 보니까 진짜 이 나이 어린 삼병이나 이런 친구들 뭐라고 할때 그냥 가만히 참고 해야 되는 부분. 저도 나름대로 좀 화끈한 성격이라 배우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한국대에서 잘 알게 됐고 이 모습 너무 멋있어요. 저희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입대할 때 느낀 게 그거 제 자식이었다면 자기 아들, 자기 나라 지켜주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병사들은 맞습니다. 보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. 너무 자랑스럽고.